채널K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100만이에요. 100만. 네. 드디어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업계 최초죠. 예. 최초, 증권업계 최초로 이제 유튜브 구독자 100만을 넘었는데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여러분의 성원을 먹고 여기까지 온 이상 네. 더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1000만까지 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200만, 300만 넘어서 1000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이 후원해 주시고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GPS입니다. 매주 금요일 함께하고 있어요. 해외 투자와 관련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오늘은 홍록기 연구원 모시고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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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은 전체적인 중국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사실 네. 우리 시장이 아침장에서는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반영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중국장 영향을 굉장히 좀 크게 받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중국 시장이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중국 시장이 최근에 워낙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양회가 3월 초에 있었죠. 네, 그 전부터 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후에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는 분위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계절적으로 본다면은 네. 2월에 춘절 현상이 있었었고 3월 초에 전인대가 있어가지고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그 연휴 기간 동안 소비도 늘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증시에 긍정적인 정책들이 워낙 많이 네. 나온 이벤트들이다 보니까 계절적으로 항상 좀 오르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 과거 데이터들을 살펴보면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3월 5일날 전인대가 시작이 되었고 네. 그 전날인 3월 4일에 그 정협 시작이 되었었고 이거 이 두 개를 합쳐서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들 하는 양회 이렇게들 이야기를 네. 하거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 10월에 나왔던 14차 5개년 계획의 사실상 정책 원년이라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워낙 주목을 많이 받았었었고 그 실제로 전인대에서 그 리커창 총리 업무 보고들을 살펴보면 네. 보면은 그 21년 중국 경제 목표들에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고용을 많이 강조를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수익률은 계속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리커창 총리가 나와서 네. 한 8% 정도의 저기 그 성장률을 이야기할 줄로 기대를 네. 하고 있었는데 대체로 6% 언저리 네. 그 정도 이야기한 거에 대한 실망 그런 건 아니에요? 좋지 않은 시그널. 그건 뒤에서도 한 말씀을 네네네네. 더 자세히 드리려고 했었었는데 그것도 짧게 말씀드리면 네. 사실 그거보다는 대외적으로 보여지기에 뭐 8%, 6% 이런 식으로 좀 그 높낮이가 좀 있는 그런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이야기했다라고 보고 있고 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목표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부채를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정책을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늘리지 않겠다는 네. 걸 그 숫자로 표현한 네네네네. 거죠. 네, 그런 의지를 좀 표현했다 보고 있고 실제로 그 최근 흐름들에 대해서도 좀 차트로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 사실 좀 보시면은 CSI 300 네. 이게 이제 중국 대형 기업들 300개로 이루어진 본토 그 주식 이제 인덱스인데 보면은 그 춘절 직후인 2월 19일 정도가 이제 중국 증시로 좀 고점이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CSI 300이 한 14.7%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게 상해 종합이 8.9% 정도 하락을 했고 심천 종합이 12.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세 개를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예외적으로 좀 중국이 최근 들어서 대형주 흐름이 많이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상해보다는 심천종합이 더 빠졌던 거를 본다면은 확실히 좀 그 구성 종목들 섹터를 살펴봤을 때 그 기술주들이 조금 흐름이 좋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을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은 그 중국에서 기술주 삼총사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항생테크라든지 네. 차이넥스트 그리고 이제 과창판 50 이제 스타 50이 될 텐데 네. 보면은 스타 50도 14.5% 정도 하락을 했고 차이넥스트도 20% 가까이 하락을 했고 항생테크는 24%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네. 좀 조정폭이 컸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업종별로도 살펴본다면은 좀 이제 확실히 경기 방어주 성격의 유틸리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인프라 기대감이 있는 뭐 철강이라든지 건축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올랐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업종들이 좀 밸류에이션 부담들이 적었던 업종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들이 컸던 업종들이나
아니면은 좀 그 테크 주들이 좀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의외인 거는 뭐 음식료 이런 부분들은 실적이 잘 나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무래도 연말 연초에 가장 상승률이 좋았었던 업종들이거든요. 그 기관들 매도세까지 좀 많이 나오면서 좀 가장 하락폭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테크 지수 같은 경우는 20% 내외 하락을 했으니까 네. 지수가 이렇게 빠졌으면 개별 네. 종목들은 어떠했겠나 싶네요. 뭐 안 봐도 미디어 아닌가요? 낙폭이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뉴스의 흐름을 가지고 보면 이제 연초 이후에 그 중국 쪽에서 이제 그 15금리 네. 올리고 이제 그런 네, 뉴스가 네. 하나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확정이 되면서 네. 내심 기대했던 것이 이제 그 트럼프 시대에 있었던 갈등 이런 네. 것들을 해소할 줄 알았더니 더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다 영향이 있긴 있죠. 그리고 저번에도 뭐 미중 갈등도 사실 완전히 걱정을 놓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사실 중국을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대외적인 이슈들, 그러니까 대외 불확실성은 뭐 미국 금리라든지 뭐 특히 미중 갈등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상수로 네. 놓고 있는 네, 거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본질적으로 가장 요즘 많이 쓰는 단어가 좀 정책 정상화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정책 정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뭐 유동성을 빠르게 걷어들이겠다라는 건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정책 정상화를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필연적으로는 코로나 때 불어넣었던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동성이 감소가 되는 거를 시장은 이제 유동성 위축이라는 단어로 이제 체감을 하면서 좀 많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중국 정책 당국이 그 스탠스가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그 위축될 것은 어쨌든 예고를 했고요. 네. 그 실제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그랬지만 신용에 의한 유동성 공급이 뭐 중국 주식이라든지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아졌던 한 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실제로 첫 번째 예시로는 뭐 신용을 통한 주식 거래가 중국이 2015년도에 매우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지금 많이 빠졌었었는데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중국 본토 증시 기준으로 본다면은 신용을 통한 주식 거래가 약 1조 5천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5천억 정도. 정도 네. 이게 2015년 그러니까 어떤 수치냐면 체감상 네. 2015년도에 중국이 증시 버블이 가장 심했었을 때 네. 그때가 거의 2조 3천억 을 넘어서는 2조 4천억 정도까지 네네. 늘었었었는데 그때는 못 미치었지만 어쨌든 2020년도 그 증시가 출발하기 그 저점을 본다면은 거의 그 당시가 한 1조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네. 신용을 통한 주식 거래가 50% 정도 늘어났다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용 정책 자체가 중국 경기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매우 높아졌어요. 실제로 그 2020년에 중국의 신규 유동성이 그 GDP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제 수치로 환산한 차트가 있는데 그거를 살펴보면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32% 수준까지 높아졌어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신규 신용 유동성. 네네. 신규 유동성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경기 영향력이 30% 수준까지 높아졌는데 이게 지금 연초에 30%로 좀 약간 낮아졌죠. 한 2%포인트 정도 낮아졌는데 지금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이제 점점 내려올 거라 보고 있고 아무래도 신용 공급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추세적으로 내려갈 거긴 하지만 매우 높은 수준임은 이제 부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 정상화라고 표현하는 네. 이제 풀었던 것들을 좀 거둬들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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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본질적으로는 그에 대한 공포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리고 네. 있다라고 봐야 할 텐데 뭐 앞서 이제 신용 이야기했으니까 신용을 어느 정도나 줄이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재작년에 전인대에서 나왔던 네. 게 그런 M2 증가율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뭐 사회융자 총액 증가율 자체를 명목 성장률보다 높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이번에는 명목 성장률만큼 이제 맞추겠다고 다시 이제 예전으로 이제 스탠스가 돌아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중국 경제 성장률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6%라고 이제 네. 이야기는 했잖아요. 그 6%에다가
인플레이션 목표가 3% 정도니까 그 6 플러스 3 하면은 한 9% 증가율을 맞추지 않겠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건 낮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중국이 올해 성장률을 한 8% 정도로 많이 시장이 전망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거는 사실 어려운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저가 만 하면 나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기저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기저가 있어도 코로나 국면에서 유일하게 성장한 나라가 바로 중국에 있기 때문에 네, 네. 기저를 감안하더라도 8%는 큰 거죠. 네. 근데 만약에 8%로 가정을 한다면은 8%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다는 타겟 인플레이션 목표 3%를 더하면은 한 11% 정도 내외가 되거든요. 그러면 폭발할 것 같은데. 신용공급을? 근데 저는 사실 이 11% 수준으로는 신용공급 증가세를 용인할 거라 판단을 그래요? 하고 있고 이게 작년에 사회융자 총액으로 본다면은 증가율이 한 13.3% 정도거든요. 살짝 못 미치고. 네, 보면 이제 완만한 유동성 긴축이 연간으로 본다면 이뤄질 거로 보고 있고 실제로 연초까지 연초에도 나온 뭐 사회융자 총액이라든지 네. 신규 위안화 대출 그리고 M2 증가율을 본다면은 급격하게 회수하겠다는 신호는 어디에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중국의 경제가 계속해서 안고 있던 것이 지방 정부의 부채라든지 네. 아니면 뭐 공기업의 부채 네, 또 네. 저기 그 전체적 기업 부채인 거죠. 네, 또 부동산 관련된 대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유동성을 거두어들이는 그런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유동성 어쨌든 방향성은 이제 유동성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 중립 혹은 이제 하반기에는 감소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통제를 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좀. 네, 그렇죠. 사전적으로 좀 시스템 리스크를 통제한다고 네, 보고 네. 있는데 여기서 결국 점검할 포인트는 전 세 개라고 생각을 네, 하고 네. 있는 게 첫 번째는 지금 벌써부터 유동성 위축이 유동성 감소가 추세적으로 시작이 되었는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만약에 유동성이 위축이 된다면은 그 시스템 리스크가 커졌거나 아니면 뭐 경기 회복이 이제 매우 탄탄한지 이거를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은 실제로 그 유동성이 감소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지를 좀 그 세 가지를 살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로는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신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최근에 본다면은 그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이제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인데 네. 이거를 통해서 단기 유동성 공급하는 부분들을 이제 좀 롤오버하는데 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중국이 지금 차트에다 보시면은 작년에는 그 단기 유동성을 통한 공급이 순 공급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연초부터는 거의 롤오버 되는 거를 이제 메꾸는 데만 그치고 있어가지고 순공급이 없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동성이 이제 단기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이제 MLF라고 하는 이제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본다면은 네.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6개월 이제 1년물들이 많은데 보면은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이 2018년도 하반기에 고점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었냐면은 이때부터 그 소위 디레버리지라고 하는 그 부채 축소 정책이 가장 세졌던 시기거든요. 네, 네. 이때부터는 이제 추세적으로 감소되고 있다가 이게 다시 코로나 국면에 좀 늘어났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거의 2조 위안 가까이 늘어나면서 지금 한 5조 3,500억 위안 정도 수준까지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 부채 축소 정책을 펼치기 직전에 지금 고점까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뭐 단기 금리도 튀고 불안한 건 맞지만 정말 추세적으로 유동성을 거둬들이고 있냐라고 본다면 아직까지 그건 아니고 지금 풀어난 유동성을 유지시키는데 이제 그치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공급량을 네. 확대하는 수준을 더 네. 늘리지는 않는 거고 그걸 살짝씩 줄이는 정도 네. 공급하는 것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을 그래요. 그 앞서 이제 부채 네. 비율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국의 부채 이야기는 저희 뭐 늘 그러니까요. 많이 이야기 나오죠. 그렇죠. 뭐 지방정부 부채, 뭐 기업 부채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말 추가로 드리면은 네. 아직까지 작년 그러니까 공식적인 통계가 작년께 아직 나오진 네. 않았는데 이제 그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이제 국가금융발전실험실에서 나온 이제 네. 데이터를 보면은 총 부채 비율이 한 270% 정도로 이제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국이 좀
숫자를 제시하는 기간마다 조금 다르긴 달라요. 한데 평균적으로 본다면 한 270에서 한 300%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수치적으로 조금은 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절대 그러니까 좀 레인지 안에서 뭐 크게 늘어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제일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그 전체적인 부채량보다는 그 부채의 질이 좀 중요하다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림자 금융 이슈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때 그 2018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부채 축소 정책을 많이 펼쳤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중국 정부가 강조를 했던 게 총 부채 비율을 낮추자라는 게 아니라 좀 그림자 금융을 줄이자라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장 가지고 저희 공공까지 깡해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장부의 대출, 그러니까 섀도우뱅킹을 줄이자라는 게 목표였는데 이게 보시면은 고점도 역시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2018년도 이제 4월 정도부터 좀 꾸준히 내려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2018년도 초를 기점으로 이제 피크아웃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때 당시가 한 28조 위안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게 22조 위안 정도까지 좀 계속적으로 지금 내려갈 거라 보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전년 대비 지금 증가율을 본다면 한 4%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작년으로 본다면은 이게 2019년도 그 그림자 금융 부채 축소 정책이 강하게 진행될 때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한 마이너스 9에서 10% 정도 수준이었다면은 지금 그게 한 조금 하이 싱글에서 로우 싱글로 이제 감소폭이 내려가 축소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제 부채가 늘어나는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부채가 늘어나는 국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국 정부가 가장 우려했던 그림자 금융은 좀 잘 통제가 되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숫자적으로 늘지가 않고 줄었잖아요. 전 좀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어쨌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이제 좀 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제어를 좀 강조했다라고 보는 거지 자 우리 이제 부채 줄일 거야 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좀 경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어쨌든 실물지표가 중요했는데 1, 2월께 이제 한 번에 나오잖아요 중국이 3월에 발표가 됐는데 그 산업생산은 YOY로 35% 그래서 이제 소매판매는 33.8% 고정자산 투자는 35% 늘어났거든요. 이게 작년 연초 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 거의 셧다운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기절과 고려하면은 실물지표 호조는 당연한 결과이고 이걸 예상치보다 상회했네 하회했네 이건 좀 전혀 의미가 없는 숫자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의미 있게 보려면 이거를 2019년도랑 비교하면은 코로나 2020년을 제외해버리고 본다면은 산업생산이 8%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 기존의 성장률보다 기존의 그 산생 그 성장률보다 조금 높은 수치였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소매 판매가 2019년도랑 비교하면은 3.2% 정도 성장한 데 그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작년에 경제 지표 같은 거 코멘트 할 때마다 맨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급에 의한 반쪽짜리 경기 회복세라는 이 구도는 여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유동성 공급 정책 자체가 단기간에 선회될 수는 절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안 좋았던 부분들도 그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실업률, 그러니까 고용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도 실업률이 1, 2월 실업률이 5.5%로 다시 조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보면 사실 아까 소비가 나쁘다 말씀드렸는데 고용 자체가 나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공급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시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뭐 고용 안정, 수요 회복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중국 당국은 이제 완만한 긴축 행보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인대 폐막 이후에 제일 많이 나온 정책, 그러니까 강조되었던 정책이 고용 정책이거든요. 좀 이런 부분들이 궤를 맞다 같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날 연도가 헷갈리는데 올해가 되게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죠.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됐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부정적인 요인들은 우리가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긍정적인 요인들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저 결국 올해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냐라고 본다면은 좀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내수 확대를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수를 내수 의존도로 늘리겠다라는 전략은 코로나 이전부터도 강조되었던 전략이고 코로나를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늘리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정부도 그렇고 사실 뭐 중국 전략을 얘기하시는 다른 모든 애널들의 공통점이 내수를 다 좋아하고 여기서 이제 뭐 성장주로 갈지 아니면은 좀 아까 그 최근 주가 추이가 좋았던 경기 민감주들 이거 뭐 철강 건설 이런 쪽으로 갈지 좀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 내수 자체의 중요성은 다들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어쨌든 그 소매 판매 지표가 재작년 기준으로 본다면은 성장률이 3.2% 정도 늘어난 데 그쳤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숫자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춘절 기간 동안 그 전체 소매업 매출들만 좀 반란해서 살펴보면은 한 8천억 넘게 기록하면서 이게 전년 대비 그러니까 코로나 국면이었음에도 이제 코로나 국면이었던 작년 춘절이랑 비교한다면은 한 28% 정도 성장을 한 거고요. 이게 2019년도 춘절이랑 비교한다면 아직까지 절대적인 수준은 못 미쳤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회복이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좀 박스오피스 매출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들이 이게 왜냐면 영화관을 간다는 거는 사실 좀 직접적으로 외출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그쵸. 거고 아무래도 필연적으로 좀 다른 밖에서의 소비라든지 경기 활동을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콘택트 수준을 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박스 오피스 매출이 올해 춘절 기간에만 보면 한 80억 위안 정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랑 비교하는 건 사실 거의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2019년도랑 비교한다면 한 30% 정도 늘어났거든요. 제일 읽고 있고. 네네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콘택트 소비가 늘어날 수 충분히 늘어난다는 그 조짐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직접적인 내수 소비들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앞서도 본 그 차트에도 보여줬지만 그 내수라든지 시클리컬 관련 업종들은 대부분 이제 탑다운 쪽으로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보면 철강 건축 같은 거는 좋았었었는데 음식류나 이런 부분들은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았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두 개의 차이점이라면은 사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똑같은 거 맞는데 밸류에이션 차이였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좀 시차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리고 사실 중국 음식료 등등 소비주들을 얘기할 때 좀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고객군이 14억이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중국 그 인구를 가정을 한다면은 조금 보다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점들은 사실 조금 그래도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정상 참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정당화되는 네. 그리고 사실 요즘 많이 빠져서 좀 사실 그 비쌌던 그런 음식료라든지 이커머스 관련 업종들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밸류에이션에 좀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게 알리바바 마을회장이 살짝 불려갔다 와서 텐센트도 뭐 얘기 있는 거. 예, 예, 예. 그렇죠.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공산당의 친화적인 기업이라서 좀 그런 이슈는 좀 제외적이고 사실 그 이커머스 관련돼서 플랫폼들을 좀 규제하려는 네. 움직임은 분명히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게 실적적인 측면에서 그 중국은 온라인 소비를 늘리려고 하는 국가였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그 흐름이 빨라지는 가속화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커머스 관련돼서도 분명히 일부 잡음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는 상승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커질 수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시장이 이제 중국이 디레버리징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불안 때문에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었죠. 좀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나 뭐 지표의 흐름이라든지 여건을 봤을 때는 아주 뭐랄까요 공격적인 축소의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고. 네. 사실 이거 웃긴 게 그러니까 풀어낸 양을 한번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하면은 인민은행이 그렇죠. 인민은행이 연간으로 보면 작년에 대차대조표 보면은 한 5%가 안 늘어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연준이 그쵸, 한 77% 정도 늘어났고 22가 한 50% 정도 늘어났고
BOJ 일본 중앙은행이 한 20% 정도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종적인 단계, 그러니까 유동성은 감소가 될 건데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이겠냐라고 본다면은 사실상 풀어난 만큼 걷어들이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럼 그 영향력도 이제 다른 나라 대비는 당연히 좀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 중국 증시가 빠지는 부분들이 네. 좀 과도하긴 과도하다라고 이제 그래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안에서 또 함께 더 낙폭이 큰 내수 쪽으로 오히려 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계시네요.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인구 14억 정도 되면 뭐 내수만 가지고서도 안에서 굴러갈 시장만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 소득 격차가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기존에가 원래 좀 그게 컸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차 경기 영향력에서 차지하는 부분들이 순수출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매우 줄어들었고 그 소비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 차원에서 소비의 영향력 자체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덕분에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소비에서도 온라인으로 이커머스 관련된 부분들이 성장 속도가 가팔라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에서는 이제 중국이 자꾸 뭐 6%, 5%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너희들 때문에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로잖아요. 일본은 마이너스 아닙니까? 지네들 저기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중국이 지금 7%, 8% 가게 되면 이 버블이 생겨가지고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그렇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잘 하겠죠 뭐 100주년인데 얘기 주신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를 제시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 맞춰놓겠다고 부채 늘리는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굳이 자기 총알을 써가면서 경기를 8% 맞추는 게 매우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또 좀 주변에 하이에나들이 많잖아요. 미국 하이에나, 유럽 쪽의 하이에나, 일본도 있고 한데 틈만 생기면 이제 금융으로 파고들려고 하는데 자칫 버블이 생기게 되면 양털깎기 당하게 되고. 항상 중국은 그러니까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 스피로버 효과들을 각국들이 많이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우리가 총알이 상대적으로 없으니 딱 스피로버를 최소화하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공급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었고 작년에도 그걸 올해는 조금 더 콤팩트하게 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우리 보면 이제 우리 집 뒤에 신도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라고 하는 얘네 경기가 죽으면 이제 우리도 힘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중국이 부디 잘 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죠. 오늘 뭐 이제 내수 쪽으로 여전히 유통 내수 뭐 이런 쪽 보자라는 이야기 하셨으니까 차후에 또 어떤 기업들 봐야지 이야기는 들어보도록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대중공장 살았으면 좋겠어. 중국에서 <그래서. 웃음> 네, 자 오늘은 홍록희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대회 총상금 1억 6,735만 원 주식리그, 선물옵션 리그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 주간 거래왕 주차별 주식 약정 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 원을 공유하면 1,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